안녕하세요. 까만아이즈입니다. 오늘은 인물출사 카페 관련 얘기와 모델 섭외 방법 중 인스타로 모델을 섭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델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인스타로 문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런 주제를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보통 인물 촬영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주위 지인들을 먼저 촬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스킬이 키워지면 전문 모델을 촬영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막상 모델을 섭외하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물 출사 관련 카페들입니다. 그곳에서는 일정의 모델 페이를 내고 모델을 촬영할 수 있는 촬영회를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모델 페이를 N분의 하기 때문에 개인 촬영 시보다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다양한 모델들과 여러 컨셉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모델 촬영회 소수 촬영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 카페들이 나옵니다. 그중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촬영회를 운영 중인 카페들을 간단히 추려보았습니다. 여기 출사 모델들은 레이싱 모델, 피팅 모델, 일반 전문 출사 모델, 그리고 진짜 일반인 모델 등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전문 모델들은 페이가 조금 비싸지만 전문 모델답게 컨셉에 맞는 포즈와 표정을 잘 취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고 좋은 사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출사 초보 모델들은 페이가 저렴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포즈와 표정이 약간 부자연스러워 좋은 사진을 얻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 컨셉, 장소 등을 고려해서 본인이 원하는 촬영에 참석하시면 될 듯합니다. 촬영회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럿이 한 분의 모델을 촬영하기 때문에 이때도 어느 정도 서로 지켜야 할 매너가 있습니다. 너무 중앙에 알박기를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이 중앙에서 촬영할 수 있게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개인 촬영이 아님에도 개인 촬영처럼 모델한테 개인 포즈 요청을 계속 하시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카페 공개 촬영회 말고 소수 촬영도 있습니다. 촬영회 등에서 사진 작가님들끼리 서로 친분이 쌓이다 보면 마음 맞는 분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팀을 만들어 소수 촬영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공개 촬영회보다는 적은 2명에서 6명 정도의 소수 인원으로 촬영을 하고 좀 더 개인 촬영같이 모델과 교감을 충분히 교류하면서 퀄리티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페이가 비싸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소수 촬영은 공개 촬영회보다는 좀 더 촬영자의 개인적인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많은 작가님들과 친분을 도모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촬영회에서 간혹 프로필만 믿고 촬영회 갔는데 프로필과 완전히 다른 모델이 나올 경우 참 난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한 보정 사진으로 인한 폐단입니다. 촬영회를 주최하는 카페들도 어느 정도 수입을 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참가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한 보정 사진을 걸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때 판별할 수 있는 작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카페에 해당 모델 이름으로 촬영해서 찍은 사진을 올리신 것을 찾거나 없는 경우 대부분 작가들이 가입되어 있는 SLR 클럽에서 검색을 해서 해당 모델 사진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올라온 사진 중에서 보정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작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무보정으로 적나라한 사진을 업로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과한 보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작가분들 중에 해당 모델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스타로 모델 섭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스타로 모델을 섭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 계정은 공개여야 하고 어느 정도 본인이 촬영한 인물 사진을 올려놓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섭외하고자 하는 모델 인스타를 찾아가서 어느 정도 온라인상 친분을 쌓도록 합니다. 그냥 마음에 든다고 바로 DM 보내면 해당 모델도 DM을 보지도 않을 것이며 무시하고 씹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해당 모델의 사진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면서 친분을 쌓은 후 DM을 보내고 답이 오면 페이를 협의 후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페이 모델 또는 무페이 모델 중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부분을 요청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모델 섭외 시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개인 촬영이나 소수 촬영을 아예 안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에이전시 소속되어 있는 모델들은 소속사의 관계 때문에 촬영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페이 모델을 찾는 것은 조금 더 시간과 스킬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댓글과 좋아요를 누르면서 정성을 쏟고 촬영할 수 있도록 어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모델이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매너 있게 DM을 보내셔야 합니다. 간혹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투를 하거나 외모에 대한 말을 하거나 예의 없이 접근을 할 경우 차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촬영을 요청하는 분들이 DM을 보내와서 무페이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인스타에 멋지고 훌륭한 사진들을 많이 올리신 작가님들은 꽤 많이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꼭 촬영 전 미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료 촬영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간단히 생각해서 그런지 촬영이 펑크난 사례가 있습니다. 촬영 당일 전화도 DM도 씹고 잠수를 타버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스튜디오를 예약했다면 스튜디오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미팅을 반드시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인 경우 정말 과한 보정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과도한 보정 어플로 인하여 진짜 모습을 판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 몇 장의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올린 전체적인 사진을 훑어보면서 과한 보정의 힘인지 아닌지 판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전 미팅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사전 미팅은 필요합니다. 인물 사진에서 의상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모델 섭외 후 의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전문 모델들은 대부분 본인 의상을 가지고 있거나 모델끼리 의상을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의상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잘 준비해 옵니다. 물론 사전에 장소와 컨셉에 맞게 어떤 의상을 입을지 모델과 충분히 대화가 필요합니다. 초보 출산 모델이나 일반 모델은 의상 준비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상에 대해서 확실히 체크를 하셔야 당일날 원활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인물 촬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모토쇼, P&I, 지스타, 패션위크 등 행사장에서 전문 모델을 촬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사람도 많고 촬영 여건이 크게 좋지는 않지만 많은 전문 모델을 마음껏 촬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은 사진작가님의 스킬이 좋다고 하더라도 모델의 역량에 따라 사진의 퀄리티를 좌지하기 때문에 모델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물 사진을 시작하거나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모델 때문에 참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좋은 모델을 구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올린 내용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거나 주위 분들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모아 정리를 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까망아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